안녕하십니까, 정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아, 세 분 모두. 네, 잘 중국 지내셨죠? 갔다 오셔가지고 처음 녹음하시는 거 맞죠? 네. 네, 중국, 네. 중국 이야기 좀. 아니, 어디, 참. 어디 갔다 오셨어요? 우리 박신님. 어디 갔다 왔냐고요? 예. 그 얘기해줘도 중국. 되나?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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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대주의 아니야? 얘기하면 뭐 공안에 걸리는 거예요? 위험인물이야. 공안이 뭐 농담이고요? 쫓아온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아, 농담이고. 박신님, 제이님, 네. 네, 뭐 선물도 사오셨더라고요. 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예. 저는 큰 거 받았어요. 어? 아, 그래요? 아, 너무하네, 이게. 역전 하나 주고. 예, 아니, 차별이야. 그래도 저기, 진품이요, 그거. 아, 정말. 우리 왜 송나라 엽전 받았습니다. 송나라 엽전. 저도. 네.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더 값어치가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 유물은 유물이잖아요. 네, 아, 뭐 우리나라 유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기념품 하나 정도는. 뭐 괜찮아요. 엽전으로 대량 구매해서 갖고 오신 거 아닙니까? 엽전 진짜 맞아요, 진짜. 왜냐면 그게 제일 쌌어. 15짜리. 이번에 갔다 오신 그 답사 갔다 오신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만족할 만한 성과는 솔직히 못 거뒀어요. 왜냐하면은 중국 그 정부에서 우리 역사와 관계된 거는 숨기는 게 많고 그리고 발굴됐다 하더라도 공개되는 것이 매우 적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우리 고구려라든가 부여 그리고 발해의 역사와 관련된 유적에 접근해서 사진 찍고 그런 것을 상당히 못하게 하고 있어요. 관람은 하되 사진은 못 찍게 그 하고. 사드 때문에 혹시 더 그거 하고는 상관없이. 상관없이. 예, 역사를 자기와 우리 역사를 자기 것화하면서 더더욱 우리의 접근을 막고 있는 거죠. 저도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는데요. 그 발해성 부근에 우리나라 여고생이 이렇게 답사를 갔대요. 근데 거기서 이제 사진도 못 찍게 하고 자꾸 이제 제재를 가하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그 역사고 유적인데 왜 너희들이 자꾸 그러냐 이러면서 거기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대요. 어?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많이 이제 제재를 받았죠. 그래서 여권도 회수당하고 그랬다고는 하던데 요고생이 굉장히 좀 패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요고생이 누군지 한번 만나보고 싶네요. 근데 불필요하게 그 이 중국 본인 아니야, 정부를 자극할 필요는 없어요. 어디 여고 시절에 갔다 오신 거 아니에요? 아, 저는 가보고 싶어요, 사실. 근데 이제 그런 행동들이 물론 패기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도 가봐야 되고 그래서 그런 행동은 자제하고 우리는 실속만 차리면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네. 뭐 또 물어보실 거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별로 관심이 없구나. 아니 진짜 왜냐면 지난번에 없어. 안 교수님이 네. 너무 녹음 잘해주셔가지고 네네네. 뭐 전혀 뭐 정 교수님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았잖아. 아, 아니 지난번 녹음 거 들으셨어요? 내일인가? 다음부터는 안 나올래. 박신님 최고 좋아하셨잖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 교수님 때 녹음 너무 잘해주셨지. 밥 사주지 뭐. 너무너무 좋아했잖아. 아, 오늘 뭐 어떻게. 죄송해요. 제가 좋아요. 워낙에 말을 안 하고 살다가 여기 나와서 말을 하려다 보니까 너무 내 힘들어. 아, 지난번 갔다가 오시는 그 과정에서 저희들 재미있는 그 일들이 좀 있었는데 여하튼 복귀를 환영합니다. 네. 저는 뭐 아이고, 이렇게. 환영합니다. 아, 근데 이거 뭔가 좀. 뭔가 좀 꺼찍한데. 아니, 뭐 중간중간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오늘 얘기하다가 생각나시는 또 중국 뭐 고조선 뭐 이런 얘기 해주시면 어차피 좋겠어요. 뭐 중국 갔다 오셨으니까. 녹음 끝나면 네. 한방 오리 그거 사주실 거 아니야. 형 우리가 환영이지. 한방이면 되는 거예요? 한방이면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여하튼 잘 돌아오셨고요. 자. 첫 시작은 이렇게 좀 유쾌하게 시작했지만 오늘 주제가 대단히 기분이 나쁩니다. 불쾌한 주제죠? 네, 불쾌한 주제입니다. 특히 뭐 제이님은 뭐 지금 끓어오르는 이 가슴을 주체를 못해가지고 잠깐 명상을 하고 시작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아 저도 이 기사 보고서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정말 많이 불쾌했습니다. 이 언론들이 도무지 아...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요? 일제 강점기에 신초 선생의 원고를 싫던 그 언론보다 더 못한 아이 못하죠. 네, 그런 이 뭐래 기레기라고 해야 되지 요즘 기레기라는 말이 유행하죠. 네.
자, 제가 이제 그 오늘 주제가 원래 뭘 하려고 했었죠, 오늘? 이게 없었으면? 아, 원래 이제 홍삼 문명에 관해서 다루려고 했었는데 요즘 워낙에 역사 이슈들이 굉장히 뜨겁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해서 주제를 같이 선정했습니다. 뭐, 같이 동시에 봤겠지만 제가 이제 우리 팟캐스트 단체방에 이 기사를 링크해서 올렸는데 자, 이 기사의 제목은 한국일보에서 6월 5일 날 올라온 건데 도종환 후보자님 위대한 상고사는 안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처음 올라왔습니다. 아, 6월 5일? 처음은 아니죠. 처음은 아니고? 처음은 아닌데 좀 가장 자극적이긴 하네요. 도종환 후보자님, 위대한 상고사는 안 됩니다. 네. 정말 이 타이틀 자체는 기자가 뽑았겠지만 도대체 왜 위대한 상고사가 왜 안 되는 건지 정말 그 자체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위대한 상고사가 안 된다라고 묻기보다는 거짓 역사가 안 된다. 아, 뭐 이렇게 하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아니 상고사가 위대한 게 진실이면은 위대하구나 이렇게 그치. 하면 되지. 팩트는 위대한 건 안 돼요. 라고 하면 뭐가 되는데 위대하지 않은 건 됩니다. 그죠 위가 크면 안 된다는 거지. 아, 예. 어쨌든 어쨌든 이 기사 제목 보고 아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 이 불쾌감, 이 스트레스를 그냥 이렇게 좀 가볍게 도대체 이렇게.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길래? 그렇죠. 아니 우리 조상이 한때 잘 나갔어. 그래 잘 나간 걸 잘 나갔다고 얘기한다는데 왜 잘 나갔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되냐 이거요. 그러니까. 근데 저런 발언을 더 심각한 것은 젊은 사학자들이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젊은 사학자들은 어쩔 수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자기들 밥줄 쥐고 있는 그 노땅들이 뭐 시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시킨다고 봐야지 뭐 지들이 알아서 할 거예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며칠 전에 시키질 않더라도 어떤 느낌을 받잖아요. 느낌적 느낌의 압박과 이거를 내가 하면은 뭔가 내가 성공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겠죠. 그리고 이제 뭐 젊은 사학자들이 저런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의 100년도 우리는 식민사학을 못 벗어나는 그 여지가 더 크다. 암울하지. 네. 먼저 일단은 이 주제에 대해서 뭐 모르시고 들으시는 분을 위해서 오늘 주제가 무엇인지 얘기를 해 주시죠. 아, 알겠습니다. 자, 이 뉴스가 촉발된 이유가 뭐냐 하면은 도정환 민주당 국회의원이 그 문체부 장관으로 내정됐어요. 근데 그 이후로부터 식민사학계, 매국사학계의 집단 공격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도정환 의원의 역사관을 의심한다. 뭐 국수주의다. 이러면서 지금 딴지를 엄청나게 걸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도종환 의원으로 촉발된 이러한 사태들 여기에서 관계된 그 식민사학자들, 매국사학자들이 누군지 또 어떤 내용을 주장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참 기분이 나쁘지만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 사람의 면면과 주장하는 바를 한번 훑어보면서 도대체 왜 이런 미친 짓을 하고 있나 또 무슨 미친 소리를 하고 있나 이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신님. 오늘 좀 감정이 좀 격해집니다. 예, 언어가 이제 세십니다. 예. 너무 격해지면 나도 미쳐버릴 것 같으니까. 아, 아이고, 그럼요. 자, 오늘 그 간단하게 한번 브리핑 한번 해볼게요. 네네. 일단은 5월 30일. 네. 5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새로운 여러 사람을 지명을 했습니다. 행자부 장관, 문화부 장관, 국토, 해수 뭐 이렇게 지명을 했는데요. 그 중에 문화부 문화체육관광부라고 요즘 하죠. 네. 문체부 장관 후보자로서 도종환 민주당 의원을 지명을 했습니다. 네. 이게 지명을 했으니까 후보자가 된 거예요. 그렇죠. 내정자가 된 건데 네. 이제 곧 이제 인사청문회를 합니다. 그렇죠. 6월 14일이죠. 14일 수요일. 뭐 오늘도 어제도 엊그제도 얘기를 했어요. 슈퍼 수요일이다. 그렇죠. 인사청문회 하는 슈퍼 수요일인데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도 슈퍼 수요일이 될 확률이 높아요. 예예. 그래서 그때 이제 도종환 의원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도종환 의원은 뭐 잘 아시죠? 잘 알죠. 네. 어떤 분입니까? 시인이죠, 시인. 네네. 선생님. 네. 맞습니다. 선생님 출신. 네. 그 첫 시집을 낸 게 갑자년, 1984년이에요. 아, 1984. 84년인데,
그때 처음에 냈던 그 시가 있어요. 시가 구두미 마을에서라는 겁니다. 대전은 어렸을 때고 그 다음에 청주는 좀 성장했을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주가 사실 박물관도 있고 좋거든요. 그게 단재 신채호 선생이 있으신 곳인데 그리고 소 제목이 단재 신채호 선생 거기를 갔다 오며 라고 하는 주목으로 해서 등단을 하시는 거죠. 예, 그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도종환 의원 같은 경우 충북 청주 흥덕구를 지역구로 한 재선 의원이에요. 대선 캠프에서 네. 문화예술특보도 이렇게 받고 했었는데 이번에 그래서 이번에 그 문체부 장관 후보자로 이렇게 내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내정되자마자 5월 30일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초록불이 페이스북에 이제 글을 올렸어요. 초록불 이문영도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 네. 서강대 사학과를 나왔죠. 서강대 사학과를 나오고 그리고 뭐 그리고 이제 환단고기를 위선으로 몰고 있는 대표적인 선두 주자다, 소설가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즘에 뭐 매경에 칼럼도 쓰고 있는데요. 네. 처음에는 소설가라고 이렇게 쓰더니만 좀 소설가 쓰기 좀 머쓱한지 요즘엔 역사소설가라고 자기를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역사 전문가다라고 하는 것을 좀 내세우고 싶은 거겠죠. 아, 근데 이 사람이 과연 역사 전문가라고 내세울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참 웃기는 사람이에요. 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은 그 강단에 직접 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역사 교수들에게조차 식민사학에 안 맞는 반대되는 이론을 가르치면은 다 유사사학, 제야사학으로 몰아버리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역사할 자격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리고 역사는 전문가에 맡겨야 된다 그래요. 그러면은 저는 학사 출신이란 말이지. 그러면은 아, 저는 이 양반은? 그렇지. 그러면은 저도 역사 전문가가 뭐 전문가커녕 그런 비판할 자격도 없는 자격이 거예요. 자격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모순되는 짓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 그러나 지금 거의 뭐 교수급으로 대접받고 있어요. 강단사학에서는 이렇게 추앙을 이렇게 해주면서 선생님 그러면서 뭐 이 젊은 역사 학도들 나오는 사람들 왜? 아 굉장히 좋아하죠. 왜 그러냐면은 존경받고 있어요. 제아 사학 비판을 제일 앞장서서 해주고 있으니까 얼마나 고마워. 주로 이 강단사학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이런 그 어떤 네이밍 같은 경우도 잘해요. 이렇게 이름 짓기. 뭐 역사학을 이제 우리는 보통 이제 제아사학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민족사학, 제아사학. 근데 거기다 유사역사학. 이라고 했다가 그리고 그 아 유사라고 하면 조금 그러니까 더 세게 나가자 사이비 역사학 이러한 이야기 이러한 용어들을 네이밍하는데도 사실은 공로가 있다. 이 사람 예 네, 그렇죠. 이문영. 완전 매국노네. 우리 말로 써봐. 네이밍하지 말고. 아니 무슨 그런 말을 많이 짓기, 쓰니까. 이름 짓기. 그런 말을 많이 쓰니까. 근데 그 유사라는 말이 되게 웃긴 말이거든요. 사실은. 아니 내가 사실은 네. 그 아까 그 한국일보 기사를 볼 때 내가 제일 분노했던 게 그거예요. 아, 환단고기나 이런 위대한 상고사를 가르치는 이거는 유사 역사학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더라고. 네. 젊은 양반들이 지금 언론들에서 그걸 다 받아쓰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유사 역사학이라는 말을. 신재현 선생 네. 평전을 봤을 때 그 네. 내용 중에 뭐 사진을 찍어놨는데 약간 못 찾았는데 그 평전 내용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일본이 일제가 우리나라의 그 민족 정신 그다음에 종교 이런 것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걔들이 내세웠던 개념이 뭐냐 하면 유사 종교. 네. 유사 종교로 이렇게 취급해가지고 탄압을 했다라는 그 문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면, 일본 놈들이 네. 우리 민족 정신을 말살할 때 했던 짓을 똑같이 이 나쁜 놈들이.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 정신을 유사라는 말을 써가지고 그대로 역사에 한다는 것 자체가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고.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1925년에 일제가 우리 민족 정신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뭐 황국 신민화를 하기 위해서 치안 유지법을 제정을 해요. 치안 유지법을 제정을 하면서 이런 거에 부정하는 것을 단속하는 법률이 바로 치안 유지법입니다. 그 치안 유지법으로 단속을 한 게 뭐냐면 바로 이런 민족 종교 뭐 이런 민족 종교들을 뭐로 하냐면은 뭐라 그러죠? 유사 종교. 유사 종교. 유사 종교다. 그러면 유사 종교는 뭐냐면은 독립운동을 하던 종교들이에요. 그렇지. 독립운동을 하던 종교들이고 그 외에 그럼 기존 종교로서 일제가 인정한 그때 당시의 종교는 뭐냐? 신사 참배하던 종교들이에요. 그렇지. 그때 당시에는 기독교, 불교 이런 것들이 신사 참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가령 예를 들자면은
기독교 성직자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를 하니까 천주교 같은 경우는 로마 교황청의 결정에 따라서 신사참배에 응했어요. 그리고 뭐 감리교라든지 기타 장로교 이런 것도 반대를 하다가 이걸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과정이 있거든요. 물론 그게 항의를 하는 과정도 있지만은 그런 종교가 크게 된 과정에서도 보면은 그런 어떤 그 종교가 인정받고 인정받은 종교와 그리고 유사 종교라고 해서 탄압받은 종교의 어떤 차이가 있거든요. 그것을 본다면은 지금도 보면 유사 종교에서 유사 역사학이라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실제로 독립운동가의 어떤 역사관이라든지 우리 민족의 역사를 바르게 알리려고 하는 그런 역사관에 대해서 앞에다가 유사자를 붙이는 일본 놈들이 하던 짓을 우리나라 사람이 하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 유사 종교라는 것도 굉장히 이제 애매한 표현이에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비슷하지만 종교가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족 정신을 이어오고 그 민족 정신을 부흥시키려고 했던 그런 민족 종교들을 전부 유사 종교로 싸잡아서 탄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유사라는 말이 사이비로 또 이렇게 확대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비는 뭐냐면 유사하지만 아니다. 그러니까 유사하지만 아니다라는 것은 안일비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사 종교 했을 때는 아니 종교면 종교고 종교가 아니면 아니었지 유사 종교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언어인 거죠. 그치. 예, 종교인 것 같지만 종교가 아니다라는 건데 그래서 사이비로도 이렇게 또 이제 확대 해석이 되고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역사학에 적용을 시키는 것을 보았을 때는 일제 시대 때 시행했던 그런 이제 민족 탄압 그런 것을 전혀 못 벗어나고 있다. 못 벗어나는 예. 게 아니라 내가 볼 때는 더한 거지. 더한 거지. 자국민이 때려 잡겠다고 하니. 네네. 응? 그렇죠. 그래서 뭐, 이 자국민의 그런 역사학을 개방성, 그런 것들이 이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사 역사학, 사이비 역사학으로 이렇게 몰면서, 동시에 그들의 주장은 항상 학계의 정설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종교다 이거죠. 신념. 그들의 신념이니까 이걸 막지 마라. 한마디로 네, 거꾸로. 우리 주체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역사를 얘기하면은 한마디로 사이비다 유사 그거는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일본 놈들이 이거 일본 놈들 하면 좀 일제가 그때 당시 제국주의가 우리나라 역사를 아예 말살하려고 했던 것을 오히려 그때도 다 못했어요. 근데 지금의 이 100년이 다 돼가는 이 시점에서 100년이 다 됐나요? 어쨌든 우리 순으로 그 식민사학을 그대로 그 추종해서 우리 스스로 완성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 스스로 식민사학을 그러니까, 완성시키고 있다. 예, 네. 지금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맞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이 식민사학을 하도 욕먹으니까 그걸 뒤집어가지고 오히려 민족사학 갖다가 더럽히고 나쁜 것으로 몰아붙이고 자기들이 마치 깨끗한 양 지들이 진짜 민족주의 사학인 양 이게 아주 호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게 웃긴 게 뭐냐 하면은 일제가 우리 민족 종교에다가 유사 종교라는 이름으로 붙여가지고 탄압한 이유가 항일운동을 했기 때문이잖아. 일제 한 거에서 막 독립운동을 하니까 자기들 체제를 막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거기다가 유사 종교라는 이름을 더 씌워가지고 탄압을 했는데 그러면 소위 말하는 이 매국사학 이놈들이 그러면 유사 역사학이라고 이름을 붙여야 할 이유가 있는 어떤 역사학이라 그러면은 그렇죠. 그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 똑같이 항일운동과 같은 사건들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쉽게 얘기하면 그 뭐냐면은 이 강단에서 이제 주로 이렇게 돈벌이 하는 사업이 있어요. 하버드대 사업. 하버드대에서 하버드대의 한국학 연구소에다가 이렇게 제공을 해가지고 10억을 들여가지고 6권의 초기 한국사에 대한 책을 만듭니다. 이따가 얘기할 건데. 그 10억은 세금이요? 그렇죠. 국민 우리 세금이죠. 예. 네. 그걸 만들었는데 그게 우리의 초기 한국사라고 하면 첫 번째가 뭐가 나오냐. 지금까지의 어떤 역사만 보더라도 고조선이 나와야 되는데, 뭐냐면 한사군이 첫 번째 책이에요. 책 제목이, 내용은 그렇다 치더라도 책 첫,
책이 처음에 소개하는 게 우리 역사를 소개하는데 한사군을 소개한다고 이런 것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실 아시겠지만 47억을 들여서 동북아 역사 지도라고 하는 그 지도를 만들었는데 그 두 개가 다 폐기가 됐죠. 두 개를 합하면 얼마입니까? 57억. 57억.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돈을 벌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돈이 다 싸그리 날라갔다 이거예요. 물론 그 돈은 다 집행이 됐어요. 거기서 조금 이렇게 다시 수거하고 이런 거죠. 근데 거기에서 위기의식을 느끼니까 위기의식을 느끼니까 거기서 야 이거 그냥 제하사학 민족사학이라고 부르고 하면은 안 되겠다. 이거 완전히 좀 다시 옛날처럼 몰아야 되겠다. 유사 종교처럼 유사 역사학 이것도 안 돼. 저거 더 세게 가자. 사이비 역사학. 그런데 기존에 있는 교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젊은 사학도들이 나와가지고 좀 강하게 좀 얘기해라 라고 해가지고 얘네들이 사이비 역사학이라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늙은 놈들은 뒤에서 뒤짐지고 조정하는 거고 그렇지. 앞에 젊은 놈들을 몸빵할 수 있는 애들 내몰아가지고 그리고 강단에 있는 사람만 가지고는 좀 이제 약하다 싶으니까 이문영이라는 작자를 아주 최전방에 내세워가지고 거의 뭐 총알바지죠. 총알바지 그 됐든 어쨌든 이 참 이 작자 좋아하는 것 같은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 작자의 글을 보면 난생양이야 이게 아니고. 이게 내가 순봉장이야 이런. 이게 사람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글이 많아요. 은근히 모욕. 누가 이문영이라는 작자 글을 쓴 거 보면 사람을 모욕하는 글을 잘 써요. 그런 거 잘하죠.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제가 이게 뭐 조금 전체적인 흐름을 좀 말씀드리고 다시 시작을 할까요? 자, 5월 30일 날 도종환 의원을 내정을 하니까 5월 30일 이문영이 페이스북에 도종환 의원의 역사관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제 핵심적인 걸 얘기하자면 환단고기에 빠질 염려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환단고기에 빠질 염려가.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니면 이제 그 앞으로 빠질 염려가 있다. 이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심재훈 단국대 사학과 교수 뭐 처음에는 윤내연 제자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완전히 이제 어떻게 보면 배신자, 배반자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 심재훈 같은 경우에 뭐냐면 이 도종환 의원이 지나친 민족주의에 빠져 있다. 그리고 유사의 역사학에 동조하고 가담하고 있다. 이것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약간 뭐 사상은 자유지만이라고 하면서 문제가 뭐냐면 이 역사학계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역사학계에서 호평받던 하버드 고대 한국 프로젝트나 동북아 역사 지도의 폐지에 도종환 의원이 크게 일조하였다. 이게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두 개. 사실은 이 두 개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북아 역사 지도가 위기의식을 그거잖아. 느끼니까. 독도 안 그린 그 지도잖아. 네, 그렇죠. 네. 독도도 안 그렸고. 근데 그러면 독도 안 그렸으면 폐지하는 게 맞잖아. 네, 그만 폐지해야 되잖아. 아니, 그만 뺐다고 하면 그나마 그렇죠. 조금이라도 참아줄 수가 있지. 왜냐하면 너무 작아서 뺐다 하는데 그래 다시 주면 되지. 그럴 수 있다 이거요. 100번 양보해가지고 양보해도 안 되지만은 중요한 거는 중국이 동북공정을 확정 지은 역사 지도와 차이가 전혀 없이 100% 똑같다. 그렇죠. 그 문제되는 것들이 뭐냐면 독도를 뺐잖아요. 근데 만주 지역과 북한 지역을 중국의 영역으로 그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러니까 중국이 역사 영어로 그냥 표시했다는 거지. 네. 그리고는 한사군이 평양 쪽에 있었다. 그러니까 한반도 내에 있었다. 한사군 제평양설에 맞는 그 역사 지도를 똑같이 그린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중국의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만든 중국의 역사 지도집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역사 지도집에 나오는 지도와 그리고 동북아 역사 재단에서 만든 그 지도가 일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또 동북아 역사재단 자체가 동북공정이 네. 맞서라고 만든 거잖아. 그렇죠. 노무현 정부 때 중국에서 네. 만든 역사지도하고 똑같이 만들었다는 거죠. 네, 더 황당한 건 뭐냐면 조조 아시죠? 조조. 네, 네.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가 세운 위나라. 위나라. 위나라가 우리나라의 경기도까지 함락을 했었다, 지배를 했었다라고 지도에 표시를 한 거예요. 이 심재훈이가. 아, 역사를 동북아 역사 지도에서 역사 지도. 네 그렇게 이제 그려놓은 겁니다 지도를. 그러니까 조조가 우리나라를 지배했었다라는 거는 동북아 역사 지도에서 처음 나온 얘기예요. 자, 이 동북아 역사 지도가 굉장히 그 우리나라 역사를 축소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2008년부터 8년 동안 해가지고 47억인가를 들였어요. 근데 요즘은 또 45억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더라. 아니 뭐 45억이나 48억이나 47억이나 45억이 이름이요? 지나가는 회에 시진핑하고 트럼프 회담 얘기 나왔었죠. 그때
그러니까 왜 시진핑이가 당당하게 그런 얘기를 하느냐. 방금 얘기한 그대로. 동북아 역사 지도 때문이죠.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있어요. 동북아 역사 지도를 만들다가 2008년부터 해가 쭉 만들다가 중간에 그 지도 중에 12장을 빼서 2012년에 미국 의회 조사국에 보내요. 그 사건이 있었어요. 미 의회 조사국 사건이 있었어요. 미 의회에서 앞으로 한반도에 큰 정변이 일어나면은 그때 북한 아니 중국이 북한을 점유할 수 있는 역사적 근거가 있는지 그거 역사 한국의 역사를 갖다가 조사를 해요. 아. 의회 조사국은 의회에서 조사를 해달라라고 하면 그걸 조사를 하는데 거기서 중국의 그 주장을 받아. 중국의 주장을 한 뭐 한 20페이지 받나 12페이지 받아요. 그리고 나서 한국의 주장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한국의 주장을 달라라고 하니까 똑같아? 한국에서 동북아 역사재단의 역사 전문가를 딱 보내요. 근데 그때 뭘 들고 가냐면 만들고 있던 동북아 역사 지도를 12장을 들고 가.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제출을 합니다. 그 제출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고조선은 축소돼 있고 그리고 한사군이 평양에 뭐 평양과 한반도 북부에 딱 들어차져 있는 한반도 북부나 이 한강 그렇죠. 이북부터 다 중국 땅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그런 지도를 갖다가 보낸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때는 몰랐는데 거기 또 독도가 없어. 거기도 독도가 없어. 그런 지도를 보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이게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입장이구나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공식적인 입장이 그러니까 시진핑이 어떻게 했어요? 너네 중국은, 공식적인 입장에서도 한 나라가 420년 동안 그 식민지를 한반도 북부에 설치를 했구나. 400년을 지배를 했으면 한반도 북부를 지배를 했으면 쉽게 얘기하면 북한 땅을 지배를 했으면 거기에서 위아래로 영향받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이게 중국 학자들의 주장이에요. 그 주장이 바로 시진핑의 주장인 겁니다. 네. 그걸 제공한 게 우리나라 동북아 역사재단이고 동북아 역사 지도가 그걸 제공을 했다는 거죠. 사실 뭐 2012년도에 미국도 사실은 중국의 이런 팽창주의 정책에 골치가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뭐 중국과 북한 사이에 뭐 국경 변천에 관하여 이런 이제 보고서를 올리니까 사실은 미국은 아, 한국이 이러한 입장을 뭔가 제지를 해줄 것이다. 한국은 여기에 동의할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한국의 입장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더 뭐 불난집에 부채질 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 아, 중국의 견해가 대부분 맞다라는 보고서를 이제 지도와 함께 그렇죠. 제출을 하게 된 사건이었고요. 이것은 뭐 그때 9시 뉴스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주장해야 되는데 중국하고 똑같거나 더한 짓을 해가지고 미국에 제출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중국의 입장이 맞습니다라고 확인시켜준 거지. 확인시켜준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그래서 여기서 매국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식민 사학이 아니고 이제 매국 사학이다. 그렇죠. 나라 팔아먹는 사학이라는 거예요. 미치고 환장 그냥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 신 교수는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역사학계에서 호평을 받던 하버드 고대한국 프로젝트나 동북아 그, 역사지도 그 역사학계 앞에 가로 열고 식민 이렇게 매국, 매국 이렇게 써면은 맞죠. 그렇지 식민 매국 사학계 호평을 받았대야. 이 자료를 보니까 이 심재원 이 자가 그 누구지 아 도종환 의원에게 보내는 글이 있어요. 또 거기 보니까는 지금 한국의 위대한 상고사를 외치는 일각의 주장이 위험수를 이미 많이 넘어버린 지 오래인 것 같고요. 이렇게 했거든요. 자, 방금 전에 우리가 그 동북아 역사재단 그 지도가 이 미국으로 가서 중국의 동북공정을 완전히 인정하는 그런 짓을 했다고 했죠. 자, 그렇다면은 민족사학이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지금 주류, 강단 주류사학의 이 매국사학이 문제입니까? 이 매국사학이 이미 위험수를 넘어서 우리 역사의 미래를 우리 미래 역사마저 위험의 수위에 빠뜨린 지 이미 오래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이 식민 우리가 그 박근혜 정권이 무너뜨리는 게 적폐 청산이잖아요. 식민지 시대부터 왔던 그 적폐가 우리가 이제 청산하자는 의식이 강하게 일어난 것인데 그럼 제일 그와 함께 우리가 적폐 청산의 1호 대상이 뭐냐 이 식민사학이라는 거죠. 우리 미래 역사를 갖다가 위협하는 최대 적 중에 하나. 며칠 전이 현충일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추념식을 하는데 보니까 그 참전 6.25 참전 용사가 나오시고 그다음에 아들 그 아들 이렇게 3대가 그 국방의 의무를 잘 수행을 해가지고 그 3대가 그렇게 하면은 나라에서 무슨 포상 같은 걸 해주나 봐요. 예. 그러면은 그 손자 입장에서는 아 우리 할아버지가 6.25에 참전해서 나라를 지키는데 일조를 했다. 그 자랑스러워하면 안 됩니까?
당연히 자랑스러워 해도 그, 아니 광개토 대왕이 네. 영토를 넓혔다. 아니 자랑스러워하면 안 돼요? 아니 왜 아니 위대한 상고사면 왜 안 되는데 도대체? 예, 네, 위대하면 어? 안 되느냐? 어? 뭐 나치즘이나 일본의 뭐예요? 그 제국주의하고 똑같아진다. 아니 그런 말을 졸라게 해. 네. 어?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찌그러뜨리고 민족적 자부심이 없는 나라도 없잖아. 뭐 일본처럼 뭐 조금만 빌미만 주면 아 쟤네들 다시 2차 세계 대전 때처럼 저러는 거 아니야? 군사 막 늘리는 거 아니야? 아니 우리나라를 보고 어떤 세계 민족들이 아 나만이 저기 북한하고 짜고 저기 미국을 칠 거야, 중국을 칠 거야, 핵무기 만들 거야 이렇게 만든 그렇게 생각하는 나라가 어디냐고 그러니까 우리 극으로 간다고 얘기하는데 네. 봐봐요. 이놈들 주장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극으로 간다, 그렇게 가면 위험하다, 우리나라의 생존 위협, 그러니까 위험해진다. 근데 자 일본이 우리를 침략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완전히 망신창 만들어놨어요. 응? 근데 그럼 거기에 지금 와서도 계속 역사를 울고 쾌. 근데 이 새끼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유 열받네. 생선을 먹을 땐 가시발라 먹어, 수박을 먹을 때는 씨발라 먹어. 어? 아니 거기 대해서 개급 안 되게 이렇게 요구하면 안 돼. 이 민족사 이렇게 계급 품물고 비판할 시간이면은 그 새끼들 비판하라 이거요. 지들은 어? 제대로 비판 한 마디도 제대로 안 해 이 새끼들이. 어? 그러면서 왜 민족사학을 비판해 이 개새끼들이? 저도 이번 사안을 통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지금 도정환 의원이 이제 문체부 장관으로 내정이 됐잖아요. 그 이후에 아주 작정을 한 듯이 막 이제 식민사학계에서 막 주장을 펼쳐요. 자기 페이스북이라든지 글이라든지 무슨 식 인터뷰를 하든지 간에. 그래서 하일식, 이문영, 뭐 심재용 교수, 뭐 계승범 교수 뭐 할 것 없이 주르륵 막 입장 표명을 합니다. 근데 시진핑 사건 때는 어땠어요? 저는 그때는 뭐 입장 표명하는 거 하나도 못 들었거든요, 사실은. 아, 조금 입장 표명이 있긴 있어요. 그래봐야 한두 사람이 인터뷰에 응한 거 이런 게 있는데. 그렇죠. 인터뷰를 요청해서 응한 거. 했을 때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은 그 시진핑 트럼프가 잘못 얘기했을 것이다. 잘못 들었을 것이다. 뭐 이 정도. 왜냐면 그래서 이제 만약에 시진핑이 시진핑이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을 경우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대한 이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아 시진핑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트럼프가 그렇게 지어낸 얘기 아닐까요? 이런 식의 입장 표명만 했다는 거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뭘 지어내요? 그래도 그게 들었으니까 그걸 한마디로 이렇게 했겠지라고 하는 게 올바른 추정이죠. 아니, 그리고 서로 잘못 얘기했다 하더라도 시진핑의 그런 어떤 역사 그 동북공정과 관련된 이제 최근의 어떤 흐름과 같이 생각해 봤을 때 소위 말해서 자기가 진짜 정통 역사학자라면 그렇게 했다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말 한마디 정도는 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 중국 외교부에서 뭐라고 했냐,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당신이 한국인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거 뭐냐면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저 시진핑 그 얘기 안 했다라고 하면 되잖아요. 얘기 안 했으면 그럼요. 진짜 안 했으면은 우리는 그런 적 없다. 우리가 그런 얘기 했더라도 너희들 뭐 침범하지는 않을 거야. 뭐 이런 식의 거기에 얘기예요. 대해서는 심 뭐? 식민사 신 아니 뭐예요? 심재훈은 뭐 별 말 안 했죠? 아 왜냐하면은 얘기할 이유가 없는 게 중국에 아니 고조선도 없다고 하는 인간인데 심재훈 교수는 고조선 말 안 했죠? 고조선까지 없다고 지금 얘기하는 학자예요. 고조선이 없다. 그럼 심재훈 한번 볼까요? 심재훈이라는 사람이 지금 굉장히 이 사람이 광분해 있어요. 페이스북을 보면 굉장히 광분해 있습니다. 매번 글을 쓰고요. 뭐 매번 그 도종환 의원에게 이렇게 날립니다. 글을 도종환 의원님께 처음에는 막 그러면서 만나 뵙고 싶다 이런 식으로 제 책을 좀 드리고 여러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은 이게 스승이 윤대현 교수 아니에요? 네. 듣기로는 윤대현 교수가 하버드 대학도 갈 수 있게 뒤에서 다 저기 해주고 다 해줬는데. 돌아와선 이 윤대현 교수를 뒤통수 치는 거죠, 한마디로. 이자가 쓴 그 책을 봤는데, 다른 학교의 교수들, 자기 학맥이 아닌 교수들은 교수라고 이름 붙이는데, 윤대현 교수에 대해서 윤대현이라고 그냥 그렇게 글 내내, 그 책 내내 그렇게 써놨어요. 아니, 지 스승은 개떡같이 표현해놓고, 낮춰놓고, 다른 사람들은 교수를 아주 정중하게 뭐냐 이거요 이게 마치 우리나라 역사는 개떡 취급하면서 중국 일본 역사는 막 위대하다고 그렇게 노는 거하고 똑같은 모양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 봤을 때 이 사람 뭐냐면은 윤대현 교수가 지금 이 주류 사회로부터는
유사 역사학자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몰고 가고 있는지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거야 이게. 그래서 이 주류 사회 자도 끼고 싶어서 환장을 했다. 이렇게 뿐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럼 이 사람 자기 스승을 그 사이비 역사학을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실제 뭐 경향신문에도 뭐라고 이제 실렸냐면 20세기 후반까지만 해도 민족주의 사학은 한국인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을 것이다. 위안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지금은 뭐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어냈기 때문에 과장된 상고사에서 한민족의 자부심을 느낄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런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와, 정말 이거는 이게 무슨 역사학자의 말이요. 제가 그 뭐 그려놓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진짜 이거예요, 이거. 이제 형님, 이렇게 윤대영 교수님한테 그러는 거죠. 형님,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경제도 부유하고요. 민족 자부심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실 여부를 떠나서 이 사람은 진실 여부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그렇죠. 역사라는 게 무슨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변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이 진실이냐? 그것을 밝히는 있었던, 것이 그쵸. 중요한 것이지. 원래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밝히는 거예요. 진실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게 부풀려진 상고사가 아니고 원래 있는 상고사를 밝히니까 그게 좀 위대한 거야.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윤나은 교수님 밑에서 뭐 연구 조교로도 있었고 실질적으로는 제자죠.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는 제자로 있다가 이제 조금 시대가 바뀌고 뭔가 유사사학으로 이제 몰게 되니까 안면몰수를 하고는 스승을 이제 저버린 거예요. 이 사람의 저버리고는 그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단군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실제로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러거든. 아니 지가 모르면 모르는 것이 그거를 모르면은 모르는 그 어떤 없었으면 없었다라고 해야죠. 단군은 없었다. 그 근거는 뭐다? 이거는 뭐 그동안 나왔던 사마천 거기 나왔던 조선이라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다. 근거를 가지고 얘기했는지 해야 되는데 단군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난 모르겠다. 그 이 사람은 I don't know. 네가 모르는데 뭐 어쩌라는 뭐 거야. 이 사람은 중국의 사서까지도 모두 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사마천 사기 그것마저도 이제 믿을 수 없다. 왜냐하면 분석행류 당한 후에 나온 사서니까 믿을 수 없고 그 이후로도 이제 뭐 그 이전이든 이후로든 중국의 고문헌 자료 고조선에 대해서 언급이 되는 것들을 믿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사실상으로는 고조선 해체론을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학회에 있었던 또 다른 그 식민사학자지만은 정인성이라고 이제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도 듣다 못해가지고 아 이건 좀 너무하지 않았냐 너무 갔다라고 해서 이제 반박 주장을 하기도 해요. 천천히 가야지 너 빨리 갔다. 네. 천천히 없어야지 뭐 이런 뜻일 것 같아요. 네, 뭐 정인성 교수도 사실은 한사군 재평양설을 주장하는 교수인데 이제 그 교수가 봐도 너무 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비파양 동검도 그게 고조선의 대표 유물이 될 근거가 없다. 근거가 없다. 그럼 그 근거가 없다고 하는 근거는 뭐냐? 그건 될 수 있냐 이거죠. 없어?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뿌리 없는 역사고 뿌리 없는 민족이고 항상 남의 이제 중국에 의해서 지배받아와서 겨우 나라 꼴 만드는 그런 나라다. 민족이다. 그런 얘기하고 똑같아요. 이 사람이 얘기한 건 뭐냐면 위만 조선은 인정할 수 있겠다 그러거든요. 위만 조선은 인정할 수 있겠다. 이게 누구하고 논리가 같냐면 국정교과서 초기에 누구였습니까? 국정교과서 초기에 그 상고사 부분을 담당한 사람이 최몽룡이라는 교수였어요. 몽룡 한 분이죠. 근데 그분이 뭐 성희롱인지 뭐 기자 그걸로 해가지고 사퇴를 했잖아요. 아, 그 양반. 사퇴하기 네네. 전에 그 사람이 뭐냐면 그 사람이 단군을 부정하고 위만이 처음이다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똑같잖아, 사관이. 사관이 똑같아, 국정교과서랑. 그 우리의 조상은 중국인이라는 근데 거예요. 근데 그 위로 올라가면 어디로 가요? 이 식민사학, 스다소키치, 나가미치요. 나가미치요. 구로이타. 뭐 이 사람들하고 다 통하거든요, 이게.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고조선도 없다, 뭐도 없다, 위대한 상고선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도종환 장관 후보자, 내정자가 마치 국수주의에 빠진 사람처럼 완전히 막 저기 저 신문을 도배를 하고 있어요, 완전 도배. 그러니까 이게 역사라는 것도 이 상식으로서 이 해석이 가능한 것인데 상식을 이미 벗어난 몰짱식한
정신으로다가 이 도종하는 의원을 공격하고 있는 거죠. 아니, 해도 해도 너무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사람들이 도종하는 의원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게 뭐냐면 동북아 역사 왜곡 대책 특별위원회. 그러니까 동북아 특위라고도 하죠. 거기서 활동했던 것을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동북아 특위 때문에 우리가 대대적으로 추진했었던 하버드 고대 한국 프로젝트라든지 그리고 동북의 역사 지도라든지 그런 이제 거대 프로젝트가 모두 다 이제 싹이 잘라져 버리고 무산되고 폐지됐다. 무산됐다. 그것은 이제 문제를 삼는 건데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어떤 행태를 보였고 그 결과물이 어떠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으면서 단순히 동북아 특위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동북아 역사재단이라는 게 뭐예요? 노무현 정부 때 우리가 중국의 동북 공정 너무 심각하니까 막아보자라고 해서 나라에서 만든 단체인데 하는 짓이 동북 공정에 동조를 하고 오히려 더 이제 근거를 대고 하니까 그것을 이제 막으려고 특위가 이제 세워진 거잖아요. 좀 뭐 거의 뭐 도종환 의원은 뭐 투사네 투사. 아니 독립운동가네. 뭐 사실 뭐 동북아 역사재단은 뭐 노무현이 식민사학에 사기를 당했다라고까지 요즘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거 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전 의원 그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장관을 했었던 분이 있어요. 허성관. 이분이 네. 뭐랬냐면은 2003년에 해양수산부 장관을 한 7개월 하시고 행정자치부 장관을 또 그 1년 몇 개월을 해서 한 2년간을 그때 임기를 마쳤어요. 근데 이분이 그때 뭐냐면 2003년에 동북아 동북공정이 심각하니까 그때 대책회의를 할 때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대책회의를 할 때 참여를 했고 2003년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노무현 정권 때 고구려 연구재단이 만들어져요. 고구려 연구재단의 역할은 확실했어요. 뭐냐면 동북공정에 대응하라. 동북공정이 고구려를 자기 것으로 하고 발해를 자기 것으로 하고 그리고 그렇게 자국의 역사에 모든 자국의 역사로 맞추니까 그거에 대응하라고 만든 거예요. 근데 대응하라고 했는데 동북공정에 대응하는 논문이 한 편도 안 나왔어요. 이게 허성관 장관의 얘기입니다. 네네. 그래서 논문이 한 편도 나오질 않았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목에서 식민 사학자들에게 사기당한 노무현 정권이다. 아. 자기가 그 정권에서 그 대책회의도 참여를 했는데 이거는 뭐 고구려 연구재단이라고 만들어 놨더니 동북공정에 대항을 하지 않고 동북공정에 호응하는 일들을 하고 있더라. 그 2006년에 동북아 역사재단으로 싹 이름을 바꿨는데 이름만 바꿨지 그 참여하는 사람은 똑같더라라고 하는 거죠. 아, 동북아 역사재단의 전신이 그러면 고구려 역사재단. 그렇죠, 그렇죠.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으로 대응하는 어떤 재단을 만들었어요. 사실 요즘에 얘기하는 사람들이 정치 그 역사에 정치는 빠져라 그러거든요. 권력은 빠져라 그러거든. 그럼 이때도 얘기를 했어야 돼. 그렇지. 이때 사실 정부에서 뭐 대항한다고 만들었는데 그러면은 빠져야죠. 뭘 정부에서 만드냐. 역사는 역사학자가 연구하게 내버려 둬라.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그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자기네 그냥 거기 딱 들어가서 지금까지 그 동북아 역사재단이 1년에 250억 정도로 썼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뭐 얼마를 썼냐면은 15년 동안 4천억 원 이상. 4천억 원을 썼다. 일단지 국민세금을. 동북 그 중국의 역사 왜곡과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는 그런 것을 동북공정에 대응하는 건 하나도 안 나왔고 독도 연구소에서는 연구를 했는데 그 중에 동북아 역사재단의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사람이 3명이나 있다. 배성준 같은. 네? 그런 사람들이 있는 이런 재단이 지금 계속 존속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겉으로는 신용만 하고 뒤로는 다 호박씩 가고 돈만 뺏쳐먹은 거예요. 이 인간들이. 그러니까 네, 그 돈줄을 끊기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이 심재훈이라는 이 매국 사학 교수가 나라를 팔아먹는 이 교수가 도종환 의원 때문에 역사학계에서 호평받던 그 고대 한국 프로젝트 동북아 역사지도 폐지 이거 도종환 의원 때문에 이게 다 이렇게 무산되고 폐지됐는데 심재훈 이 사람은 뭐. 한 50억 한 100억은 해먹을 수 있었는데 50억밖에 못 근데, 해먹어가지고 근데 심재훈 이 사람은 솔직히 그 주류 사학에 눈도장 찍으려고 앞장서서 춤추는 거고 이 사람은 뭐 별 논문도 없어요. 별 저기 이 사람의 메리트는 없어, 뭐냐 없어 아무것도. 윤내영 교수 밑에 있다가 윤내영 교수님이 사관이 틀린 것 같아서 나왔다라고 하는 뭔가 이게 강단 사학에서는 아주 대단한 그 포장이 가능한 사람이죠. 가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걸 뒤에서 이렇게 옳지 하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해주는 거예요. 변절자의 그 발악이라고 보면 돼요. 이 사람은 논문적인 그런 것도 별로 없어요.
자, 네. 조선일보에서도 나오고 자, 중앙일보에서도 나오고 계속 네. 그러니까 이 언론도 더 문제라는 거 이래서 후보자를 자꾸 유사 역사론자라는 논란을 더 씌워가지고 계속 공격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이제 5월 30일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그 다음에 6월 1일에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에 나오고 지금은 뭐 그 외에 수많은 이제 신문들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처음에 앞장선 것이 조선일보. 그 조선일보의 중간 제목이 뭐냐면 도종환은 유사 역사학에 경도돼 있다. 아. 경도라는 말은 뭐 빠져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유사 역사학에 빠져 있다라고 해서 뭐 이제 여러 사람의 예를 들면서 역사가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종환 후보자 유사 역사 논자 논란 검증해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증해야 된다라고 해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페이스북 통해서 역사학자, 역사 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려가 확산 중이다라는 여기에서도 심재훈 사학과 교수의 워딩들이 다 이렇게 그렇죠, 뭐 인용이 돼 있네요. 초록불 이문영, 그다음에 심재훈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뭐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에 전국 역사 교사 모임이라고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네, 근데 이제 조선일보에 보시면 뭐라고 이제 조선일보에서 실었냐면 한사군은 한반도 서북부에 있었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이런 딱 문장이 있어요. 네네네. 그렇다면은 이 학계의 정설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앞에는 식민학계, 내국사학계 이렇게 이제 붙여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왜냐하면은 한사군은 설치될 뻔했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설치되었다면 요서냐 요동이냐 그리고 한반도 뭐 내부에 있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것은 일부일 뿐이라는 거죠. 근데 학계가 모두 이 이제 설에 모두가 이제 찬동하는 것처럼 이게 뭔가 합치된 의견인 것처럼 조선일보에서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박용규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가 있어요. 네. 박용규라는 분이 있는데 이 교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종환 의원이 비판한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러니까 그의 고대사 역사관을 문제 삼고 있는 걸 다 그만두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사군의 위치는 현재 요동설과 국내설이 팽팽히 맞서 있다. 교육부가 국내설파에 손을 들어준 것이 잘못이었다. 요동설파를 사이비 역사학자라든지 유사 역사학자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 한사군 위치에 정설은 없다. 다양한 학설을 존중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아, 또 얘기하시는 그런 교수님도 계세요.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시죠. 그럼요. 네. 학설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정설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정설이 100% 있으려면은 이 지금 보면은 이렇게 옛날 실학자를 먼저 예를 들어도 실학자에서도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약용이 이렇게 뭐 한사군 한반도설을 그쪽을 이제 주장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정약용의 입으로 뭐라고 얘기냐면 지금 요동설이나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라고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많다는 거예요. 그건 이야기가 그때 당시에도 분분했고 그리고 일제 시대에도 당연히 뭐 단재 신채호 선생, 정인보 선생 많은 사람들이 다 그 한사군 바깥에 있다. 우리나라 바깥에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항상 분분해왔던 얘기를 지금은 뭐 위치가 정설이다. 이런 식으로 못 박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거는 또 황당한 거는 현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도 보시면은 한사군이 한반도 서북부에 있었다라고 밝힌 거는 단 한 권도 없습니다. 아, 그리고 한사군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는 교과서가 없어요. 그만큼 한사군에 대한 논란은 굉장히 뜨겁고 이렇게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교과서에서조차 그런데 대체 학계 정설이라는 건 어느 학계를 얘기하는 건지 식민 내국 그렇죠. 예. 교과서에 그 한사군이 한반도 북부에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게 출사학이에요. 네. 왜 그걸 뺐느냐? 그게 사실인데.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 그걸 지도에도 넣어야 되는데 그 평양에다가 이렇게 찍어야 되는 그러니까 지들 말만은 옳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역사라는 게 뭐 유물이 다른 유물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사서들과의 어떤 종합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좀 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굳이 한사군을 가지고 이것이 꼭 정설이다. 이게 꼭 무슨 1 1은 2다. 이런 식으로 뭔가 요새 말하는 그런 프레임을 항상 거기다가 더 씌우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들이 예. 저희가 있지 않고서는
저희가 있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런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주장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있냐고. 일제 식민 관학자들이 빙의된 인간들이라고 봐야지 뭐. 이거. 그러니까 이제 이덕일 소장님도 이거에 관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1차 사료 있잖아요. 1차 사료라는 거는 어떤 역사적 사실이 벌어졌다. 그러면은 그 당대에서 멀지 않은 가까운 연대에 쓰여진 역사 그런 이제 사서들을 1차 사료라고 하는데 한사군이 지금의 요서 지역 근처에 있었다라는 것은 중국의 수많은 문헌들이 얘기를 한다라고 하시면서 한서, 뭐 후한서, 수서 등의 이제 다양한 사서들을 대십니다. 근거로. 근데 한사군이 한반도 서북부에 있었다라는 1차적 사료는 단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강단사학, 신민사학계에서 이렇게 주장을 할 때는 반드시 근거를 대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편을 이제 편을 갈라서 식민사 뭐 사이비 역사 이렇게 매도할 것이 아니라 자 그러면은 자 저 시작부터 우리가 너무 네네. 흥분해가지고 뜨겁게 달아올랐는데 근데 우리하고 사실은 네. 뭐 같은 반응들이 많이 있어요. 댓글들 같은 걸 보면 네네네. 몇 개만 좀 읽어드릴까요? 네. 자, 이 그 동북아 특위에서 이제 도종환 의원이 얘기한 게 있어요. 뭐 살펴볼 수도 있겠는데 그 회의록 내용을 보니 도종환 의원의 지적이 잘못된 게 없구만. 그만 이렇게 자기가 봐도 도 의원이 맞다는 거지. 꼬투리 잡기는 그만해라. 우리 것을 먼저 인정하자는 말이 지나친 민족주의로 보이진 않는다. 이건 뭐냐면 도종환 의원이 삼국 사기에 요소의 십성이 태조왕 때 고려 태조왕 때 설치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삼국 사기만을 보면 안 되고라고 하면서 이제 거기 답변을 하는 거죠. 네. 뭐 임경 교수가 답변하는데. 이런 걸 보면은 아니 우리 걸 먼저 인정하자 우리 사서에 나온 걸 그대로 인정해서 그냥 지도를 만들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비판 받아야 할 일이냐? 네? 고구려 영토가 지금 교과서에 있는 지도보다 서쪽으로 더 컸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문제냐? 다른 나라는 역사 부풀리기에 여념이 없는데 우리는 있는 사실 마저도 주변국 눈치 보느라 축소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분은 역사학계는 친일파 쪽발이 후손들이 아직도 주름 잡고 있다는 게 팩트다. 예.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거 약간 삼님이 다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는 욕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댓글을 달지 않아요. 네, 네. 어떤 분은 뭐 친일파들이 발악하네. 그냥 저 식민사학계, 매국사학계의 실체를 많은 분들이 지금은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한반도 한사군설이 안 없어지느냐. 네. 이 주류사학에서 정과의 보도로 쓰는 게 낙낙유물이에요. 낙낙유물인데 근데 그 낙낙유물의 어떤 핵심적인 유물도 이 북방 중앙아시아 그쪽하고 연결돼 있지 중국 한나라 이 양식하고 연관된 것이 또 드물거든요. 물론 한나라 이 유물도 많이 나와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한나라가 지배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유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너무 열이 올랐는데요. 자, 박신님. 하나만 정리해 주시죠. 네. 우리가 뜻하지 않게 매국 식민사학자 1호로 심재훈을 거론했는데. 네. 심재훈. 네. 매국 식민사학자. 뭘 기억하면 되겠습니까? 심재훈. 아,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 아, 그래요? 기억하지 마세요. 굳이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주장의 핵심이 뭐다? 주장의 핵심은 아까 제이님이 얘기를 했는데, 그 소위 고조선 해체론을 주장한다. 고조선 해체론. 심재훈은 고조선 해체론이다. 해체론인데, 물론 이런 말을 직접 쓰진 않죠. 네네. 그렇지만 이 사람이 이제 얘기했던 것들을 다 포장해보건데, 고조선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 결국에는. 거의 고조선이 없었다. 단군 조선은 존재하지 않았다. 단군은 신하다를 떠나가지고 서기 3, 4세기 전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비파형 동검은 고조선의 대표 유물이 아니다. 뭐, 만주 지역은 우리와 상관없이 여러 민족들이 막 명멸한 거 생겼다가 사라지고 한 것이지 거기에 뭐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냥 일종의 용광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냐면 자기 뿌리를 부정하는 겁니다. 단군을 부정하고 고조선을 그렇죠. 부정하고 한마디로 반도사간의 극치죠. 아, 그리고 일본. 스승을 부정했죠. 네. 심재훈 그러면서 부정하게 배반한 거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형님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형님 이제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아니 학자입니까 그냥 이게. 먹고 살면 됩니다. 역사를 통해서 역사적 자존감과 자부심을 가질 수 안 가져도 된다라는 말은 정말 야, 이 사람이 도대체 정말 역사를 왜 공부하는지 나는 그거를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네. 끈아풀이기 때문에 굳이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요? 그냥 그럼, 조금 알아두고. 아, 그러면 기억하지 마십시오. 뭐. 네. 원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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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먼저 튀어난 놈이 저기 얻어맞는 거니까. 네. 지가 알겠습니다. 튀어났기 때문에 얻어맞는 거예요, 네. 지금 오늘.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심재훈이라는 양반도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이 양반보다 더 강력한 미국 신민사학자들. 지금 사실 네. 서강대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서강대. 사실은 서강대하고 연세대에서 합동 그쪽에서 연구단에서 아. 동북아 역사지도를 제작을 합니다. 아. 거기에 서강대 연세대 사학계 통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당사자다. 해당 당사자이기 때문에 또 기분이 나쁘다. 도종환의 의원에 의해서 폐기된 게 기분 나쁘다. 아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뭐 이문영 씨도 서강대죠. 아. 그리고 네. 뭐 그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던 서강대 사학과 교수가 이제 계승범 씨라고 있는데 네. 처음 들었어요. 저도 이번에 개시, 처음 알았어요. 우리 겨이. 예, 네, 환단고기의 계현수 선생과 아, 그렇네. 같은 성씨네요. 아, 정말 안타깝다. 환단고기를 꼭 보시라고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뿌리. 상반된 행로를 네. 보이고 있습니다. 이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죠? 도종환은 솔직히 거의 확신범 테러리스트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야? 테러리스트라고? 테러리스트 수준이다라고 했네. 정확한. 한국 고대사에 딴지를 걸며 정치적 권력을 학문의 대상으로 무지막지하게 휘두르니가 도종환 이종걸 부류다. 아. 정치적 권력을 학문의 대상으로 휘둘렀다. 이 두 사람을 그리고 국회의원이라고 했어요. 야. 난 동북아 역사재단이 딱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거꾸로? 이종걸? 이종걸 뭐 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나. 이분은 뭐 그냥 축사 정도 하신 분이잖아요. 축사, 예. 축사하고 그리고 저 아유 뭐 얘기를 말아야죠. 예. 문중사업은 또 뭐야? 이 문중사업 그 이회영 가문의 문중사업이라고 하는. 아, 그 이회영구나. 이 분이야말로 국회에서 떠받들어줘야지. 안 떠받아주고 그걸 갖다 뭐라고 딴지 걸어? 아니 근데 정치적 권력을 학문의 대상으로 휘두른 게 지금의 미국 신민사학계잖아. 솔직히. 그냥 고대 그게 정치적 권력을 안 가졌으면 그 친구가 어디서 권력을 통해 가지고 국민을 오도하고 역사를 팔아쳐먹는 거는 생각 안 하고. 역사 권력이라는 게 지금까지 뭐냐면 고조선 논문이 90년대까지 안 나왔잖아요. 그 고조선으로 박사를 한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고조선 논문을 쓰겠다고 하면은 그거 다 금지예요. 왕따시키니까. 필요가 없으니까. 뭐 단군 신한데 무슨 거니까. 고조선 논문을 쓰냐. 그러다가 자기네가 뭐 윤내원 교수님에 밀리니까 그때 이제 송호정이라는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고조선 박사를 만들어요. 아. 고조선 박사를 만들어서 이제 대항을 하는 거죠. 오히려 대항하기 위해서 고조선 박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우리 학계의 현실이다. 야, 무섭다. 근데 요즘 이 사람들이 주로 얘기하는 이유가 얘기하는 것들이 뭐냐면 정치가 역사학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유사학, 뭐 사이비 역사학을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 사람들 말대로라면 역사는 역사학계만 주도권이 있다, 권한이 있다라는 그렇지. 거예요. 자기들 그래서 손에 일체 안 놓겠다는 거잖아. 일체 우리와 다른 견해는 일체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용하지 그 말을 않는다. 자기가 했어. 내가 아는 역사만이 맞다는 종교적 아집이자 이념이고 강제였다. 그렇죠. 이것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오히려 떳떳하고 당당한 그 학문적 견해라면 오히려 공개적으로 다 풀 수가 있는 거예요. 풀어서 공개 토론도 하고 무엇이 맞는가 이렇게 이제 그렇죠. 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폐쇄적인 성향을 보이거든요. 네, 여기도 보면 한마디로 이거거든. 이건 사봐요. 국가 권력이 돈 이제 개입하지 말라. 그러면 자 어떤 집에 어떤 미친 놈 새끼 들어와가지고 자기 집이라고 난리를 치고 있어.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거야? 공권력이 들어가서 경찰 내릴 거 아니야? 네. 지금 우리 역사학이 이런 상황이거든 이게. 역사학이라는 건 결코 역사학계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지 당연히. 네. 역사는 역사학계만 우리가 주도를 하겠다. 너희들은 일체 언급하지 마라. 이것은 이것이야말로 고인물은 썩는다고. 아니 요새 그 공정경제 뭐 이런 말들이 유행하는 것 같은데 내가 떡볶이 집을 차렸어. 다른 놈은 절대 떡볶이 집을 하면 안 되는 거야. 독자. 그런 얘기를 해요. 누구냐면은 김용옥 교수가 고구려에 관한 도울선생? 그쪽 예 그쪽 여행을 하면서 답사를 하면서 고구려에 관련된 책을 썼잖아요. 썼죠. 뭐 여섯 권인가 썼는데 아유 선생님 고구려 전공이세요?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그 김용호 선생이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종철 문사가 누구의 어떤 전유물이냐. 그렇지. 종교 철학, 예? 인문, 문학이라고 역사, 하는 거. 역사. 이거는 누구나 다 공부해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역사라는 것은 인간들의 그런 정신이 발현된 거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얻을 것을 얻고 꼭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특히 역사라는 것은 단순히 역사 어느 시대에 그 시대의 한 부분만을 공부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역사는 인간의 모든 활동을 밝혀내는 것이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정신사, 종교 빠질 수 없고 그다음에 과학, 모든 철학 네. 다 걸어봐야 역사 아닌 게 없어요. 인문, 문학 네. 뭐. 그러니까 역사하는 사람은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고대사 하는 사람들은 아니 거기서 벗어나면 도무지 용납을 못해요. 만약 역사를 제대로 했으면 이런 얘기가 나오겠어요. 제대로 그렇죠. 했으면 그래서 이런 혈압올라, 지금 요새 기사들을 보시면 굉장히 표피적인 주장을 하는 것들이거든요. 뭐 테러리스트다. 근데 왜 테러리스트라고 하는지 근거도 없고 그런 표피적인 주장을 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학설을 주장할 때는 굉장히 난해하게 써놓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이 딱 봤을 때는 무슨 얘기인지를 잘 알 수 없게 만들어요. 아니, 읽어보면 저도 모르는 얘기요. 근데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실 때 인간의 활동의 전부다, 뭐 종합이다, 뭐 이런 표현 쓰셨는데 아까 그 맨 처음 언급했던 그 기사에 그 김아무개라고 하는 그 누구야 이름 이름 모르겠는데 이름 이렇게 모르는 게 좋아요. 오직 제아사학의 문제는 뭔가 이렇게 물으니까 오직 영토 문제에만 집착한다. 그 안에 살았던 사람에 대한 얘기는 없다. 오직 광활한 영토 그것뿐이다. 누가 그래요? 광활한 영토. 난 광활한 영토에 관심이 없는데. 그 사람이 말했어요. 김재원. 만인만세 연구자 네트워크 대표. 개신의 말이구나. 이 사람들 그러면 좋아. 나는 광활한 영토에 관심 없는데. 그러면 지들은 영토에 관심 있어? 없어. 아니 영토에도 없고 정신사에도 관심이 없어. 사람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죠. 그 사람 얘기? 강단사학이 오히려 없어요. 오직 유물에만 집착하잖아요. 그럼요. 실증주의. 아니, 내가 왜 갑자기. 그 사람들이 살았던 이야기, 정신세계 이런 거 굉장히 관심이 많아. 아니 책이라든가 논문 봐봐. 거기에 지들이 얘기하는 영토, 인간 문제 다 쪼그라들고 별것도 없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 지들끼리 돌리고 돌려서 울고 먹고 그 다음에 더 쌈박하고 좋은 거 이론 나오면은 저거 잘못된 거야 저 새끼 쫓아내 그따위 짓거리를 하고 있는 양아치 분들이 양아치 집단이에요. 양아치 집단. 내가 왜 갑자기 그 떡볶이에 꽂혔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떡볶이집을 하다가 옆집에서 갑자기 떡볶이에다가 카레를 조금 넣었더니 카레 가루를 넣었더니 맛있어. 아, 막 사람들이 좋아해. 그런데 이 뭡니까 아까 양반 한마디로 식품법 1번이라고 저건 떡볶이가 아니야 저건 사이드야 막 이러면서 갑자기 무슨 독국물을 넣은 것처럼 막 매도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아니 어떤 학설이 나오면 학문적으로 대항하고 학문적으로 토론하면 되는 거잖아. 왜 그거를 소위 말하는 유산이 사이비니 뭐 비진공자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입을 아예 못 대게 만드는 한마디로 거야. 지들이 만드는 틀에서 벗어나면은 아니 양아치도 아무, 이런 생양아치들이 없어. 얘기거든. 댓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 페이스북에 댓글이 이제 정영진이라는 분의 댓글이 있는데요. 조금만 이렇게 순화된 글을 쓰시는 분이네요. 우리보다. 예. 자, 학자는 늘 연구하는 자세와 의문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고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주장하면 학자의 자세가 아니다. 예. 스스로 주장하는 한국 역사학계는 부끄러움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렇지. 노무현 멘트를 하나 찍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SNS 같은 곳을 이용하여 포장된 표피적 이야기를 남발하여 현재 자신들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한 이전 투구는 이제 그만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당하고 떳떳하게 공개석상에 나와서 스스로 말하는 학계의 근간인 사실과 논리를 통해서 모든 것을 증명해 보이면 되는 것이다. 중국과 일본은 없는 역사도 만들어내는데 왜 누구나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사실로 다 알 수 있는 우리의 있는 역사를 역사학계는 이름 역사학계라는 이름으로 부정하려고 하는가라고 이렇게 글을 잘 써주셨습니다. 마지막에 그 상식적인 글이죠. 마지막에 그런 문구도 있네요. 스스로 학자라면 민족주의 운운하며 말장난 그만하고 학자로서 부끄럼 없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학문은 호구지책이 아니다.
이런 시대는 이미 지났으며 지금은 누구나 학자가 될 수 있는 시대이다. 이게 뭐냐면 네. 누구나 학자가 될 수 네. 있다. 네. 예전에는요 자기네들끼리만 볼 수 있었어요. 중국 25사가 있다 이거예요. 중국의 정상 25사가 있으면요 자기만 이렇게 전공자만 그걸 볼 수 있어요. 책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네. 없으니까. 네. 근데 지금 인터넷 시대잖아요. 치면 다 나오죠. 25사는 다 검색하면 다 나와요. 조선 왕조 실록 검색하면 다 나와. 고려사 검색하면 다 나와.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그걸 따져서 학자 지금 학자라고 하는 사람하고 역사 도크도 붙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요. 아니 이렇게 열려 있는 시대에 자기들이 뭔디. 근데 문제는 거짓이 다 고려사라는 사람들이 한문 해석 능력이 있느냐, 해독 능력이 있느냐. 이 사람들은 보통 이제 그 이 번역문 말씀하시는 번역 그 원문을 다르면은 거기다 자기가 번역한 걸 달아줘야 돼요. 네네. 근데 번역한 걸 안 달아. 왜냐면 자기가 그걸 번역할 실력이 안 된다는 아. 거예요. 이게 번역을 해도 누가 한 거 슬쩍슬쩍 해가지고 갖다 해놓고 그나마도 친절한 사람은. 근데 우리 역사를 지금 다루는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뭐냐. 일본 놈들이 만드는 조선사 35권이에요. 아. 역시 일제시대 실망을 안 시키네. 일제시대의 국정교과서죠. 그게 그네들의 바이블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금의 국정교과서는 폐지를 했는데 왜 일제시대 국정교과서는 폐지를 안 하냐 이거죠. 그거 지금 그 프레임에서 지금 그 묶여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자랑스러운 주류 역사학계에 계신 분들은 중국하고 일본 없었으면 어떻게 역사를 공부했을라나? 공부를 못했지. 그동안은 참 잘해 먹었죠. 그동안 잘해 먹다가 이제. 국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이 열린 정보 시대에 역사를 많이 접하고 그리고 하나하나 밝혀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위기감을 느낀 거지. 네. 그럼 어떻게 돼? 전문이란 용어를 써가면서 자기의 밥그릇 지키려고 애를 쓴다고 봐야죠. 참 애써요. 알겠습니다.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뭐 솔직히 뭐 저는 개인적으로 도전한 의원 에 대해서 뭐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도중환 의원이 그 문체부 장관 내정자로서의 역량이나 또는 개인적인 도덕성이나 이런 것과 관계없이 이 매국 식민사학계에서 저기 이렇게 막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국수주의라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이렇게 공격하는 이 이런 작태 자체가 지금 마치 꼭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 이 친일 부역자들한테 뭔가 공격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하고 너무 이게 오버랩이 돼가지고. 지금 정말 화가 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친일청산은 해방 그 이후에 하나도 되질 않았잖아요. 안 됐죠. 그런 거에서 그런, 뭐였죠, 그게? 뭐였죠? 반민특위. 반민특위를 통해가지고 잡아서 쳐넣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없었죠. 거기서 선거를 네. 받은 사람은 있어도 1년 네. 뒤에 다 석방됐어요. 네. 한 명도 사형시킨 사람도 없고, 네. 뭐, 그랬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역사는 완전히 청산됐다? 우리 자체가 민족주의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네. 숨고르기 하는 면에서 그러면 우리가 네. 한번, 네네. 자, 네. 우리 박씨님. 네. 자, 우리가 민족주의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국수주의자입니까? 저는 민족주의 국수를 좋아하죠. 네, 아니, 국수는 나도 국수는 좋아. 좋아하는데. 네. 사실, 뭐, 국수주의라는 말 자체도 뭐, 변질이 됐다고 그래요. 아, 변질된 그렇죠. 말은 좀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의 어떤 순수성, 뭐, 이런 걸 찾는 그런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국수주의라는 말은 쓰고 싶지 않아요. 근데, 네, 네.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뭐, 논쟁이 있잖아요. 뭐, 좌우의 논쟁으로도 보면 건국절 논쟁이 있는데, 네. 우리가 지금 1919년에 임시정부의 그때를 건국년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임시정부에서 채택하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단군조선이에요. 단군조선을 기반으로 하고 그리고 최근에 또 밝혀진 걸로 보면은 1940년대는 환국부터를 쓰고 있어요. 아, 임시정부에서. 네. 환국 이래로 예? 고조선 뭐 부여 삼국이 이렇게 있어 왔는데 라고 하는 것이 그 임시정부 선언문에 보면 나옵니다. 국통맥을 제대로 짚었네요. 네네네. 네. 그렇죠. 환국부터를 얘기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왜 그 임시정부의 어떤 사관,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이 왜냐면 일제시대에 일본이 왜곡하고 있는 걸 알잖아요. 네네. 일본이 우리 역사를 왜곡하기 위해서 조선사 편수에 만들고 거기에서 거액을 투입하고 그 일본 왕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일본어로 된 조선사 35권을 만들어내는 것을 아는데 우리 역사를 바르게 아는 것은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이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독립운동에 그 실제로 무력운동을 하면서도 역사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네. 그 역사 공부를 그렇게 시켜왔고 역사를 바로 잡으려고 했던 것을 지금까지도 이렇게 왜곡하고 있는 현실이 정말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당시에 이 민족사학이라는 것은 독립운동의 일환이었지 그게 진실은 아니다라고 아, 이렇게 폄하를 해요. 네네. 응? 과연 제정신 가진 인간들이냐 이 주류학자라는 사람이. 아니, 매국노요 매국노. 사람 팔아먹은 놈. 그럼 우리 제이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하실 말씀 있어요? 지금 이제 사회를 보고 지금. 머리 좀 식히고 해야지. 열받은 거죠. 아, 지금 머리가 아프고 있어요. 지금. 혈압이 올라가지고. 우리가 뭐 한민족 했을 때 뭐 이제는 뭐 다 섞여서 한민족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그렇죠, 그런 얘기도 하죠. 민족이라는 개념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혈통을 통해서 어떤 사상적 이념을 동시에 이제 공유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 민족이라는 개념은 있고 그렇다면 그 민족의 발자취는 무엇이었냐 이것을 바로 밝히고 그 정신을 이제 복원하는 것이 민족주의인 거지 뭐 우리 민족이 최고였다. 우리 민족의 영토가 가장 넓었다라는 것을 무지막지하게 주장하는 것이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강단사학들은 조금만 우리 영토가 더 넓어지거나 우리의 역사가 조금 더 광활했다라는 것이 주장을 하면 무조건 민족주의, 국수주의로 몰아가거든요.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하이식 교수 같은 경우에도 그런 케이스예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동포가 트기 때문에 자기 강단사학이 식민사학의 카르텔로 낙인이 찍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동부가 특위의 중심에 도정환 의원이 있었고 그래서 그 도정환 의원을 포함한 저 사람들을 사이비 역사 커넥션이라고 불러도 될 듯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편가르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뭐 동북 공정이라든지 일본의 독도 침탈이라든지 지금 총성 없는 역사 전쟁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외세를 막기에도 지금 부족한 상황에 내분을 일으키고 내란을 이제 계속해서 크게 부르짖히고 있는 겁니다. 그 이것이야말로 이게 진짜 매국 사학이고 발식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을 대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동북아 특위에는요 여야가 다 들어와 있잖아요. 네. 서로 이해관계가 갈립니다. 네. 근데 그 갈리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면 도종환 의원과 같은 그 역사관을 가지게 됐어요. 왜 그러냐? 그분들도 교육을 받는 거죠. 듣는 네. 거예요. 네, 네. 들어보니까 이쪽이 맞다 이거죠. 네, 네. 그게 동북아 특위의 도종환 의원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파견해서 동북아 특위가 결성이 됐다 하더라도 그 특위에 들어간 사람들은 당연히 이쪽이 맞다라고 손을 들어줄 거예요. 네, 네. 아니, 같이 그걸 공개 토론을 한번 해보자 이거죠, 거기에서도. 아예 국회의원을 다 모아다가 거기서 공개 토론을 하면은 그러면 거기서 갈릴 거 아니야, 이렇게 의원들이. 그렇게라도 해보고 싶어요. 근데 아까 민족주의를 지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파시즘. 나치즘. 이런 얘기를 쓰거든요. 야, 왜냐하면 이건 뭐냐면 또 일제 황국사관이라고도 하죠. 이게 빨갱이로 몰아가거나 네, 네. 친일파로 몰아가면 그러면은 이제 다 끝나잖아요. 그렇죠. 저 빨갱이 새끼 그러면 그렇죠.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민족주의 해가지고 안 되겠다. 얘네들을 파시즘이다. 나치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과격한 전체주의자. 우리가 뭐 파시즘이 있어요? 네. 나치즘이 있어요? 아니 우리가 네. 주장하는 거는 우리가 어디 뭐 영토주의를 하려고 하나 네.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있는 걸 있는 그대로 그리고 위대한 게 있으면 위대한 대로 우리 사상이 뭐예요? 우리 그런 게 있는 대로 옛날부터 전해오는 사상이 홍익인간 아니야? 맞죠. 응? 홍익인간 사상이 전체주의입니까? 파시즘입니까? 나치즘입니까? 황국사관입니까? 이게 제정신이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이게 진짜 사람이 염치가 있어가지고 부끄러운 걸 알면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 최근에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에서 학술 대회를 했잖아요. 국회에서 했습니다. 네. 그 김세현 의원이 주최를 해가지고 네. 거기서 했는데 거기에 이제 도종환 의원이 축사를 했다는 거예요. 네. 축사를 남겼다. 네. 그것도 이렇게 문제를 삼고 있는데 그 고조선 국경에 관한 학술 대회가 뭐냐? 일단 학술 대회입니다. 학술 대회. 네. 학술 대회요. 학술은 보장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여기에서 고려의 국경에 대해서 얘기해 고려 국경이 옛날에는 더 위쪽이었는데 일제시대에 이걸 축소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걸 문헌을 정확하게 들어가지고 그 국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지. 그게 틀렸다면 그 문헌이 잘못됐거나 그 내용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무슨 국경이 넓으면 좋냐? 그게 아니죠.
그 조선사 편수에서 조선사 35권을 만들었는데 그 일본어잖아요. 네네. 그 일본어로 된 그 35권을 번역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에서 네. 5년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네네. 1년에 5억씩 들여가지고. 네. 그걸 왜 하냐고 강단사학에서 막 몰아붙입니다. 왜 번역을 하냐. 왜냐면 이것이 일본어로 된 게 완역이 되면은 자, 우리나라 지금 강단사학이 얼마나 조선사 35권을 그대로 뺏겼냐. 아. 라고 하는 게 총체적으로 드러나 버린다는 네, 거예요. 네, 네, 네. 근데 지금 그 중에서 거의 고려 시대가 완전히 거의 번역이 됐다고 해요. 네, 네. 근데 완전히 번역되고 보니까 지금 우리 교과서에 있는 고려 시대라고 하는 것이 조선사 그 조선사 편수에서 만든 일본인이 만든 그 역사책을 거의 그대로 뺏겼다는 거예요. 우리도 네. 보면 고려에 대해서 고려사라든지 고려에 대한 역사를 다룬 우리 사서가 있잖아요. 네. 우리 사서에 나와 있는 것을 그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선사 35권에 있는 고려편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 이렇게 나와버렸다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네. 고려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앞에 있는 고구려백제 신라라든지 고조선 이런 것도 다 드러나게 되니까 이게 다 드러나면 이제 완전히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업이 어느 정도 그 향방을 결정하는 그 사업이 될 거라고 박씨님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요. 그 중에서 지금 고려편을 가지고 얘기한 게 네. 고조선 그 인하대 연구소에서 하는 거예요. 네, 네. 고려 국경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고려 국경이라고 해서 원산만까지 이렇게 작게 만들어 놨던 그게 일제시대 일본 학자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근거가 없다. 그게 문헌적 근거를 보니까 고려가 더 넓더라 이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넓은 영토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문헌을 보니까 그렇더라. 네, 네, 네. 왜 그렇죠. 그냥 축소하느냐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 뭐 이 양반들도 이제 뭐 똥줄 타겠네 이제. 알겠습니다. 도정 의원이 그 김세현 의원이 주최한 네네. 그 학술 대회에서 네. 아주 핵심을 그냥 간략하게 축사로 말씀하셨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동북아 역사지도 왜 중단시켰냐?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역사 왜곡을 반영해서 만들어져 있어서 깜짝 놀랐다. 그래서 중단시켰다. 이렇게 딱 이제 깔끔하게 정리를 하셨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이제 가야와 임나가 같은 곳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주장을 국내에서 학자들이 하는 논문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고 놀랐다. 이 주장을 따르는 국내 학자들이 네네. 많았다. 그래서 이제 크게는 뭐 중국의 동북공정 그리고 임나 일본 부설, 일본의 임나 일본 부설 이것을 국내 학자들이 주장하는 이런 행태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0대 국회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특위가 만들어지도록 해야겠다. 동북아 역사 특위처럼 네. 이런 이제 발언을 하셨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반발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국내 학자들의 역사학계를 매도했다. 식민학자들로 매도를 했다라는 것이라든지 동북아 역사 특위를 왜 또 다시 만드냐. 이런 것들을 이제 공격을 하는 건데요. 아니 하는 짓이 매국노인데. 그렇죠. 매국노 보고 매국노라고 말도 못해? 어? 아이 나쁘네. 상식선에서 봐도 잘못됐다고 잘못된 게 보이는데 그러면 잘못됐다고 해야지. 네. 아니 학술대회를 하는데 그 학술대회 참가해서 축사도 못해? 어? 자기들만 학술대회 해야 되는겨? 아니 이런 생양아치들 어디 있어? 자 하일식 교수가 도종환 의원을 포함한 이제 1년에 우리 민족사학 분들을 사이비 역사 커넥션이라고 불러도 될 듯하다 이런 발언까지 했습니다.